윤석열 정권의 초보자 감세, 재벌 감세로 인한 법인세 납부 급감 등으로 전망보다 약 60조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약자의 고통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정부 국고보조 사업에서 약자 지원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습니다. 기재부 2023년 국고보조 연장 평가 보고서를 보면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예산이 집중 삭감되면서 278개 사업 중 176개, 63.3%가 폐지, 통폐합 또는 감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 말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무시하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은 올해 547억 원에서 내년 215억 원으로 절반 넘게 삭감.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방지 사업은 약 12억 원 전액 삭감.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어린이집 확충,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예산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약자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예산 역시 지난해 22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살자가 전년 동기 대비 8.8%나 증가했습니다. 부족한 사회 안전망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약자 지원 예산은 삭감하면서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약 3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자랑하고 왔습니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뒤 인근 바다에 삼중 수소 농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전력의 분석에도 모니터링 지점 중 총 6곳에서 검출 하한치를 초과한 삼중 수소 농도가 관측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바다의 삼중 수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전력 측은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지만 바다의 변화가 시작된 만큼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신중한 조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8일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의 정밀 분석 결과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감추려는 건지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우리 정부의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보고서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연구회 산하에 작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가 대표적입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해양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고 한국인의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고서 공개 시 국익의 침해가 우려될 수 있다며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오염수의 위험성을 감추기 급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10일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분인 7,800톤의 방류가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측 전문가 3명이 방류 시작 이후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초 후쿠시마 현지 상주를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관철하지 못해 파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직후부터 지금까지 세부 활동이나 일정, 동선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채 깜깜이 시차를 갔습니다. 측정 자료는 숨기고 보고서는 비공개하고 측정하러 간 전문가들까지 숨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30년 넘게 혹은 끝을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바다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국고 탕진 전문 대통령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국민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전면적인 내각 개편, 국정 쇄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